팽하, 아니. 어서오세요. 이팅 하비킴입니다. 아, 오늘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간단하게 찍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 좀 며칠 출장을 가게 돼서 아무리 생각해도 촬영할 시간도 없고 편집할 시간도 없어서 정말 간단하게 컷 편집 정도만 해서 내보낼 수 있는 약간 적활의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너무 오랫동안 안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오늘은 피규어 리뷰 같은 걸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지금 제 사무실하고 피규어 장식장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네, 우선 제 책상이고요. 요거, 요런 거, 요런 거.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 장비를 세팅을 해놓고 방송을 지금 한 번도 못 켰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에는 제가 지난 플스 대란 때 30만 원 정도에 샀던 PS4 프로가 아직 개봉도 못했어요. 네, 등 쪽에는 이렇게 피규어 박스가 몇 개 있고요. 이쪽에 아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원래 쇼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바꿔봤거든요. 어떻게 더 괜찮나요? 댓글로 좀 한번 반응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다가 저의 뮤즈와 같은 원더우먼 액자를 붙여놨고요. 이전 코믹콘에서 책 한 권을 시공사에서 샀더니 공짜로 줬던 브로마이드. 지금 장비 리뷰한 지 거의 한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 장식장인데 지금 꽉 찼어요. 원래 장식장 요 정도 사이즈를 한 두 개 정도는 더 구매를 해야 제가 갖고 있는 피규어들을 다 담을 수가 있는데 회사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잘 되면 사자, 잘 되면 사자 하다가 좀 올해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네, 저 녀석 때문에 빨리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예, 요 자리가 이제 장식장이 들어올 자리가 되겠고요. 한 개 정도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윗칸에는 네, 인피니티 워 라인의 피규어들이 핫토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네, 요 친구들은 제가 최근에 리뷰했었던 여성 캐릭터들. 나 근데 왜 일로 왔지? 호로브하머 미니어처를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놨더니 좀 뒤에 피규어들을 시선을 가리죠. 네, 마크5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거는 뒤에는 이제 백투퓨처 드로리안인데 운전자는 토니로 해놨습니다. 네, 사랑하는 시라누이 마이 시강 데드풀 있고 스파이더맨들 있고 네, 뒤에 화타 관우 세트. 좁아가지고 네, 뭐 좀 전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쪽에는 저 뒤에는 마크 47하고 46 아마 지금 6분의 1 핫토이 아이언맨 중에서 가장 비싼 녀석들인데 놀 데가 없으니까 저렇게 뒤에 처박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 녀석 너무 커요. 배트모빌이 너무 자리를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 요 칸은 거의 못 넣었죠. 네, 마지막 칸은 이제 좀 큰 녀석들 헐크버스터 2.0 헐크하고 그리고 리뷰하고 그냥 이제 DC 같은 경우는 여기다 다 모아놨어요. 뒤통수 까졌던 타노스 그리고 네, 원더우먼 스태츄 유일하게 하나 있는 원더우먼 스태츄입니다. 아, 원더우먼 스태츄 하나 더 있어요. 갤가돗 버전의 영화 버전에 아마 제 리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친구를 이제 굉장히 고마운 아는 동생이 도색을 해주겠다고 가져갔어요. 지금 완성이 다 됐는데 지난주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쾌유를 빕니다.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피규어의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장식장을 구매해서 박스에 있는 친구들을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막 편집을 하고 싶고 그럼 또 시간이 걸려서 영상 못 올리고 출장을 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사실은 이번 연도에
구독자 수 만 명이 목표였는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